지방의원들의 이권 개입 의혹이 잇따르며 이들의 겸직 신고 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해 봤더니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최근 이권 개입 구설에 올랐던 청주시 의원. 문제의 사업체를 떠나 새 사업을 시작했지만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산 공장을 이미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겸직 신고는 따로 안 되어 있으신데. 1월 말일에 승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다른 의원은 사업체 명의를 친인척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겸직 신고를 피해갔고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이 관여하는 단체의 예산 식무에 참여했는데도 견제받지 않았습니다.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 가능한 일입니다. 속이면, 숨겨놓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데서 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건 의원님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원 겸직 신고를 조사해보니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충북 광역과 기초의원의 절반 이상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 진천, 음성군 의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겸직 사실이 없어도 신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유명무실한 겸직 신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